뭐 하려고? 이 버거킹 신제품. 그래서 뭐? 야, 오늘 또 시계나 나왔다. 아, 좀 한 번에 말하라고. 이 그럴까? 삼막 루피 슈림프 5,400원, 통새우 슈림프 6,300원, 디프인 슈림프 7,400원. 새우 버거가 왜 그렇게 비싸? 그 내 말이 롯데리아 가면 4,100원이면 되는데 이건 기본 5,000원이 넘은 거고 말이야.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새콤한 레몬에 벌꿀이 들어간 소스. 레몬에 꿀이면 허니머스타드 아니야? 응. 얘는 먹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한디야? 이건 막 루피가 아주 특별하게 만든.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고 말한 거 먹어봐. 진짜 매번 그럴래? 밥만 보여드리라고. 아, 밥만. 여기 통새우, 잔망 루피구요. 여기 비프 시림프유. 맛은 어때? 잔망 루피 슈림프부터. 그냥 새콤한 새우 버거요. 특제 소스 맛이 느껴져? 원래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새콤해. 통새우 슈림프는? 이거 900원 비싸고 새우 3개 더 넣은 것 같은데. 굳이? 비프 앤 슈림프는 맥도날드 슈비보다 나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맨날 6,300원 감안해보면 슈비가 훨씬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롯데리아 더블 새우버거가 맛있더라.